자, 부어주세요. 부어주면서 저 가까이서 마무리. 오케이. 아 뜨거. Hey babes, what's up? It's Kaizi. Today I'll be attempting to learn how to make latte art. I'm here at Aya Coffee. It's a hot coffee shop in the heart of Seoul. I have never made a latte cup in my life. Personally, I don't even drink that much coffee. Let's see if I have what it takes to become a latte artist barista. Or I might just screw up everything. Can I have an iced Americano, please? 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아야커피를 운영하는 바리스타 이종익입니다. 저희 아야커피는 서울에서 바리스타 수업과 유튜브 촬영, 여러 가지 라떼아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몇 년 동안 했죠? 저희가 지금 잠실에서 2년, 강남에서 2년에서 총 4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When people first come to learn latte art and they've never done anything before, how do they usually do? 이 라떼아트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왼손과 오른손으로 동시에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커피를 흘리기도 하고 오케이! 우유를 잘 못 붓기도 하고 꿀이! 또 막상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다고 해주세요. What am I going to be doing today? 네, 오늘 먼저 라떼아트 그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건데 그 라떼아트를 하려면은 이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추출과 고운 우유 스티밍, 스티밍 된 밀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할 거고 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밀크 저그를 통해서 그림 그리는 거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떼아트를 잘 하려면 일단 적극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네, 이게 소심하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고 좀 흘리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잘 되는데 또 카이즈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 아, 네. Let's see how I do. 네, 먼저 커피 머신 사용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벌써 맞네요. 벌써 복잡하죠? 자, 네. 먼저 한번 이거 잡아보시고 네. 아래로 놓게 여기 털어주셔야 돼요. 털면서 안에 깨끗하게 오케이, it's clean. 오케이가 아니죠? 아니요. 오케이. 아, 네. 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눌러서 알아서 멈추니까 이 타이머가 멈출 때까지 그리고 이거 잡아주시고 네. 오케이. 여기를 접는 거예요. 90도. 맞습니다.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듯이 It's like dance. 여기서 이제 일자로 눌러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자로 네. 잘 눌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이 더 높네요. 네, 이쪽이 높고 이쪽이 좀 얕죠? 네. 자, 네. 다시 네. Try to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볼까요?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게. 상태에서 물 흘리기. 오. 이 케이지 첫 에스프레소. This is the first espresso I made in my life. One shot? 오. 어때요? 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It's pretty good. 좀 쓸 텐데. 뒤에 좀 오네요. Wow, this is so sweet. 엄청 진하죠? 네, not sleeping tonight. There's a lot of detail that goes into making just an espresso shot too. 자, 이제 먼저 저희가 우유 스티밍을 준비를 할 거예요. 오. 이거 닦아주고 한 손으로는 피처를 잡고 한 손으로는 에스프레소를 잡고 그렸습니다. 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이쁜데요? 네. 차가운 우유인 상태에서 따뜻하게 만들 때 네. 이 우유가 뜨거워지기 전에 이 수증기를 통해서 네. 깜짝이야. 네. 이 수증기를 네. 통해서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고 피처를 네. 조금씩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겁내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떡하지? 근데 이러면 봤어요? 안 되고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자, 이 상태에서 켜주세요. 더 쳐야 돼요. 오케이, 됐지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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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아. 그리고 살짝 올려서 꺼주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 오케이. 그리고 다 완성된 다음에 얘를 돌려서 퉁 올려서 퉁 해주시면 조금 더 얘가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하면은 재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상태에서 오케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So far so good. But he was literally holding on to it with me. So we'll see how this one goes. Few moments later. 천천히, 천천히, 빨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근데 지금 거품이 아까보다는 거품. 좀 뽀글뽀글 no. 나있죠? 이렇게 네.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질감이 아까보다 훨씬 윤기가 있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한번 커피 준비해서 커피랑 우유랑 같이 해볼 거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돌리고 끊고 가볍게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까지. 오케이, 이번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볼 건데 그림 좀 안 네.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네.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위에서 높이 떨어뜨리세요. 위에서 그만 가까이서 부어주세요. 부어주면서 자, 가까이서 마무리. 오케이. 아, 뜨거워. 괜찮아요. 손 한번 씻고. 네.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잔을 아, 이게... 더 세웠어야 되는데 잔이 아직 안 세워져서 그래요. This is my first cup of latte art. 아, 이거 abstract art이야. 많이 본 것 같은. 네, 익숙합니다. 아, 바로 그. 네, 맞아요. 리플을 바로 이거 갖고 나오는데. 오케이, 어우 너무 좋아요. 끊고 완전히 붙여서 바로 부어야 돼요. 부어주세요. 잔 세우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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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아! 네, 좀 이상하게 나왔어. Try number two.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더 돌리고 더 돌리고 끊고 완전히 붙여서 부어주세요. 붙여서 잔 세우세요. 붙여서 마지막 올라가 주세요. 아. 또 자꾸 떨어지죠. 아, 그러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재료 준비는 완벽하고 튕겨질 게 없어요 이제. 더 돌리고 끊고 자 완전히 붙이세요. 좋아요, 완전히 붙여서 그렇죠. 붙여놓고 계속 붙여놓고 하늘로 일자 일자. 뭐 약간 유령 같은 학생? 더 붙고 잔 일자로 하고 하늘로 높이. 아, 끝까지. 여기 꼬리가 안 만들어졌죠. 아, 꼬리야! 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이거 흔드는 것도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네. 한 동작이 더 추가돼서 조금 더 어려워요. 우유가 나온 상태에서 흔든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네. 계속 아래에서 붙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왜 뜨는 거죠? 어, 제가 뜬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뜨는 거죠? 아, 아 그러게요. 네. 하다 보면은 얘를 올리면서 아, 얘까지 같이 올라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저 상한 우유 계속 내보내고 그대로 파테랑 똑같은데 흔드는 게 추가되는 거죠. 아. 부어주세요. 계속 보내고 하늘로 꼬리! 아, 꼬리 마지막에 비행기처럼 꼬리, 올라와야 아, 비행기. 된다는 거. 아. 지금 흔들어서 네. 볼은 생겼어요 지금. 얘는 약간 old heart, baby heart. 그래 그쪽으로 가자. 저우 우유 내보내면서 붙여야죠. 마무리. 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올라가죠. 아 올라갔죠. 아 네. 네 어렵죠. 이게 마인드 게임인 것 같아요. 저 SAT 볼 때도 이렇게 집중 안 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붙이세요. 하늘로. 아, 아 아닌데 이거. 자꾸 얘를. 이렇게 붙지 못하고 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쵸. 얘를 자꾸 띄워놔요. 앞을 눌러야 되는데 얘를 네. 누르지 못하고 자꾸 혼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라떼아트 잘하려면 자신감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웁스. 여기 좀 난장판이 됐는데 괜찮아요. 일단 마감하고 가신다고 하면 네 괜찮습니다. 완전히 붙이세요. 그렇죠, 하늘로 꼬리. 아. 아! 네. 거의 다 됐는데. 아, 거의 됐는데. 지금도 느껴지시죠? 네. 올라갔다가 다시 눌렀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애초에 올라가면 안 돼요, 원래. 오케이.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해 볼까요? 어, 네. 맞아요. 아. 저 붙여야 돼요. 그렇죠. 가운데로. 아, 꼬리가 안 만들어지죠? 아, 늦어요.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에 가다가 우유가 멈춰버렸어요. 아, 네. 처음이신데 엄청 네. 잘해주셨어요. 그래도 얘랑 좀 네 조금 아쉽죠. 지금 네. 꼬리를 잘 만들 때도 있었는데 꼬리가 잘 만들어지면 아, 네.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쉽고 네. 위치를 이제 아까보다 훨씬 잘 잡아주셨는데 위치를 또 잡으니까 네. 스티밍이 또 아쉬울 때가 있고 이게 네. 뭔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더 완성된 하트가 나올 네. 수가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만족스럽긴 하다. 요즘 이제 라떼아트 스타일 그거 네. 한 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띄어진 거품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오 마이 갓.
Pegasus. Well, that concludes the end of the Latte Artist Class. How did I do today?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조금 너무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셨지만 복합적으로 완성된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네. 저 같은 경우는 I thought it was gonna spill. 그래서 그게 memory space를 많이 take up을 한 것 같아요. Working 네. memory를. It could have been the downfall of some of these, but I'm still pretty proud of how I did today, given all the information thrown at me. 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나갈 수 있고요. 조금 진도가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 하트는 하기 좀 어렵고 그냥 일반 심플 하트. 네. It might seem simple when you're trying to order a coffee or a latte, but actually there's a lot of hard work and a lot of skill put into actually perfecting this art. What are your goals and what are your hopes for latte art going forward?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라떼아트에 다양한 대회가 있어요. 대회에 이제 꾸준히 출전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상이 있는데 조금 더 큰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선출이 돼서 세계 대회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라떼아트를 보여주는 게 좀 1차적인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배우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라떼아트에 관심 있는 바리스타 분들께 여러 가지 좀 스케줄을 알려드리면서 네. 이런 라떼아트의 재미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today. If you're ever in Seoul, please come check out Aya Coffee in the heart of Gangnam, where you can have your own cup of really good coffee or also see the latte art they produce here. If you want to take any classes, just contact them. And if you want to check out their YouTube channel, check the description box below. All right, Sam, out of all these cups, yeah. which one do you think is my best masterpiece?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오늘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건가요? 마지막에 한 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확실히 이게 발전되는 모습이 네.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뿌듯하네요. Awesome. Well, I'll take this cup of coffee and drink it myself. And thanks again so much for teaching. Cheers. That was a lot of work. I can literally still feel the caffeine still in my blood. Guess it's time to stay up and watch some Netflix and talk about the sponsor of this video, Surfshark. As y'all saw, this was the first time I filmed a challenge in Seoul, South Korea. And it can be frustrating. There's some shows I can't access because I'm in a totally new country. Fortunately, I have Surfshark. Surfshark is a VPN that keeps you safe and your information private online and allows you to place your phone or laptop anywhere in the world. It allows me to watch totally new libraries of content. Also, sneak peek, but my next learning challenge has to do with gaming. I've learned just how important it is to use a VPN while gaming. With Surfshark, you can game in full privacy and security and hide your info without restriction. It adds an extra layer of security when you're online. If you want to try it out yourself, use the code KAIZI in the link below to get 83% off your order, 3 months extra for free with a 30-day guarantee. Thanks again, Surfshark. Cheers to some more coffee. Probably not that. See y'all in the next one. Bye.